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포토샵 팁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앞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유리잔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를 배경을 지우고 싶을 때 이런 투명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지워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멀티플라이 정도로만 주셔가지고 배경에 살짝 비치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바로 포토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다들 포토샵으로 넘어오셨죠? 앞에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제가 게시글이나 댓글에 링크 둘 테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와인 이미지 레이어 선택합니다. 속성 멀티플라이 선택합니다. 하단에서 레벨 선택해 줍니다. 좌측은 45, 가운데는 1.38. 그 다음 하단에서 요거 클릭해서 이 레벨을 와인잔 안에다 넣어줄 겁니다. 자, 레이어 창 들어갑니다. 와인잔이랑 방금 만든 레벨 두 개 선택합니다.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해 줍니다. 복사한 와인잔 선택합니다. 속성에서 스크린 선택합니다. 복사한 레벨 더블 클릭합니다. 치수 좌측부터 220, 가운데는 0.07, 여기 하단 우측 55 이렇게 가주도록 합니다. 레이어 다시 선택해 줍니다. 아직 다소 어색하죠? 다시 한번 이 레벨과 와인잔 있죠?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J로 또 하나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위에 복사한 레벨을 이렇게 해서 삭제해 줍니다. 자, 와인잔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하단에 그라디언트 바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위에 것부터 우측 Alt 누르고 화살표 클릭합니다. 쪼개지죠? 여기를 198 정도, 이 정도쯤 맞추고 좌측 바를 적당하게 한 72에서 3 정도, 이 정도. 하단도 역시나 우측 화살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쪼갭니다. 좌측으로 한 143 정도. 좋아요. 어떤가요? 방금 우리가 준 이 효과를 뺐을 때는 굉장히 와인잔이 뭔가 어색하고 탁하고 블랙이 많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살짝 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리얼리티함이 살아나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리얼리티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단의 배경 레이어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퀵 셀렉션 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나무판을 쭉 하고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J로 하나 복사할게요. 그리고 위로 최대한 올려줍니다. 자, 우리가 만든 와인잔 있죠? 레이어 이렇게 컨트롤 G로 그룹해 줍니다. 자, 방금 복사한 이 나무판 있죠? 적당하게 배치시켜 줍니다. 오퍼시티 한 70% 해줍니다. 컨트롤 T 눌러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워프 선택합니다. 적당하게 가운데부터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좌측 쭉 당겨줄게요. 우측도 쭉 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어요. 이 와인잔의 볼륨감에 맞게끔 적당한 느낌으로만 맞춰줍니다. 내리고 늘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인잔의 굴곡에 맞게끔 이 상태에서 엔터해 주도록 할게요. 상단 필터에서 리퀴파이 선택합니다. 여기서 쇼 백드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맨 위에 거 선택한 다음에 약간 확대를 좀 해볼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브러쉬 크기 좀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와인잔의 부피감에 맞게끔 적당하게 볼륨감을 맞추면서 조절해 주면 돼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Alt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해요. 클릭해서 방금 우리가 나무판자 있죠? 리퀴파이에서 만들었던 거 클리핑 마스크로 씌워줍니다. 오퍼시티 70% 레이어 더블 클릭합니다. 하단 그라디언트 바 우측 화살표 Alt 눌러서 분리합니다. 좌측으로 쭉 당겨줄게요. OK 눌러줍니다. 어때요? 은은하게 비치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제가 조금 정교하게 안 해서 그런데 좀 정교하게 하시면 훨씬 더 리얼리티감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바닥에 살짝 그림자까지 추가했는데요. 어때요? 그림자 추가하니까 조금 더 생동감이 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유리잔이 어때? 배경이 비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멀티플라이만 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와 이거는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와인잔을 한번 이미지를 따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멀티플라이만 준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고 하이라이트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오늘 알려드린 이런 기능들은 꼭 이런 와인잔 뿐만 아니라 뭔가 투명 페트병, 얼음 이런 데도 다 똑같이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